서영원 차장이 포착한 이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우리 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잠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만큼 주목받는 건 바로 방산인데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의 방산 협력 강화 정책을 추진했고 유럽 지역 나토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면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협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의 협력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방산주들의 모멘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혜를 잔뜩 받고 있는 방산주입니다. 그전에도 방산주들의 흐름은 좋았는데 여기에다가 한 스푼이 더 해져버렸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 높아졌다. 우리가 과거에 떠올려봤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어서 방산주들이 또 반응이 좋았으니까요. 자,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네,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든 방산주든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되면 이거 완전 반대급부로 그쵸?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좀 방산주에 대한 수혜는 우리가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의원이긴 하지만 후보긴 하지만 재정 정책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도 하죠. 네. 그런 점에서는 특히나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여타 국가들에게는 무임승차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오늘 대만 방위비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 지금 한국, 대만 모든 지금 분쟁 국가 지역에는 모두가 트럼프 당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돈의 논리로 따진다라면 기업들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무기 체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에서는 그동안의 이제 국한된 흐름이었다라면 또 좀 더 확장성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나라 현재 정부와의 정책과도 좀 맞물리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방산주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감들은 분명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구간에서는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이제 고립주의죠.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만 주장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갈등도 계속해서 좀 분쟁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극단적인 성향을 많이 띠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는 방위 산업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우리가 과거에 떠올려 봤을 때 과거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계속 안보 무임승차론 우리나라 굉장히 압박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방산주들이 좀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으니까 이번에도 한 번 더 그런 것들이 재현되지 않을까. 여기에다가 지금은 또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해외 수출이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까지 실적 모멘텀까지 함께 받아가면 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방산주들 최근 흐름 좋은데 고은별 앵커와 함께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까요? 네, 방산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방산주들의 흐름 좋습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 속에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퍼지면서 이로 인해 더블 모멘텀을 안고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 블룸버그와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발언 중에 대만이 미국 반도체 기업을 다 빼갔다. 반도체를 대만이 지금 독식을 하고 있으니까 방위비를 늘려서 방위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방산 관련 기업들도 흐름 어떻게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화시스템은 전일 4%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K2 그리고 천공과 같은 다양한 방산 관련된 기업을 갖고 있고요. 외국과 파이프라인이 탄탄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이 2분기에 90%가량 증가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LRG 넥슨 수원도 2%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 5일 차트를 보게 되면 추세적으로 꾸준한 상승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도로켓 비공이 미국에서 실사격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월요일장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어제도 시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1%가량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폴란드, 루마니아와 같은 다양한 국가들과 함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어제 키움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무려 70%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로템도 1%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현대로템도 철도와 방산 모멘텀을 안고 수주 잔고가 19조를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LRG 넥스원과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진행되는 MSCI 지수 정기 변경 편입 예상 종목으로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수급 개선도 더 기대해 볼 만한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방산주들의 최근 흐름 뭐 좋죠.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와 인터뷰를 통해서 대만이 방위비 내야 한다 이런 언급을 직접적으로 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트럼프의 안보 참모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언급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돈이 많은 나라다. 더 큰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라는 식의 안보 참모의 이야기도 외신들을 통해서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반응할지 봐야 되겠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저희 방산주 한번 공략해 볼까요? 저는 현대로템 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 철도와 방산 두 가지 섹터로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과거에는 사실 철도 관련주로서 많이 움직였던 그쵸? 종목이었기도 네. 합니다. 그리고 뭐 실적보다는 좀 테마성이 좀 강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방산 수주라든가 철도 수주도 본격적으로 좀 이어지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좀 탄탄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불과 2020년만 하더라도 뭐 매출액 정도가 2조 대였습니다만 네. 이미 3조 대에 접어들었고, 내년부터는 이제 4조, 5조 대를 좀 전망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주가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현재 흐름의 섹터에도 동반하는 것도 있지만 실적 성장 또한 함께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주가는 뭐 저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현대로템의 수주 잔고가 이제 19조 원에 좀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이제 폴란드 K2 전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올해 56대를 수주를 했거든요. 사실 예상치보다 훨씬 더 웃도는 수주가 이어졌고, 근데 현재 실적은 이게 1분기에 7대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앞으로 하반기에 실적 반영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실적 성장은 당연히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고, 내년에는 K2 전차 생산을 지금 96대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은 상당히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철도 분야 쪽은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뭐 GTX 노선이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도 현대로템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산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현재 주가가 물론 방산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을 좀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서 좀 잡아볼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꾸준히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뭐 올해 하반기부터 뭐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라면 오히려 좀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좀 더 강한 탄력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로템 근데 뭐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는 좀 뭐 덜 갔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전차 쪽이고 네. 우리가 다른 방산 쪽은 대부분 뭐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좀 전투기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간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저렴한 국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 유동성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방산주들이 사실 현대로템은 그저께 강하게 올라갔고 네네. 다른 방산주들은 어저께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격적 메리트는 여전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연고가가 45,500원 자리인데 저는 뭐 실적 대비 만에 본다라면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MSCI 편입까지 이루어진다라면 수급에 있어서 뭐 패시브 자금들이 굉장히 강하게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들이 아마 부각이 더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된 점을 감안해 보면 전고점을 돌파를 기대하고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전고점이었죠. 2018년이었습니다. 그때가 이 현대로템이 간 게 남북경협주 엮이면서 그때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그런 데자뷰가 다시 한번 떠올려지면서 철도, 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북한과의 관계도 또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뭐 모멘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나 기대도 해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관련해서 방산주 강유정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단연
방산 사업하는 분야 중에서 단일 사업을 하는 곳은 네. LRG 넥스원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고 있어서 네. LRG 넥스원을 꼽아봤고요. 좋습니다. 이번 또 다가오는 8월 그 MSCI 정기 네, 그렇죠. 발표에서도 지금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한 5조 2천억 대 정도 되고 있거든요. 전거래일에도 양봉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말일까지는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LRG 넥스원 하면은 저는 미사일이 생각이 납니다. 네. 원래 이제 LRG 넥스원 쪽에서 과거에 이제 나이키 미사일을 정비를 하다가 이쪽 분야를 좀 특화를 많이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북한 쪽에서 미사일 많이 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미사일을 막아야 되는데 뭐로 막냐? 바로 이제 이 LRG 넥스원에서 만든 청궁2로 그쵸. 막으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궁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청궁1도 있었지만 청궁2가 이제 개량이 더 된 거잖아요. 날아오는 뭐 미사일뿐만 아니라 비행 물체들 다 쫓아가 가지고 방어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4조 원 가량 한번 LRG 넥스원 제품들을 구매를 하게 됐었죠. 근데 이 수주 잔고가 지금 계속 많이 차고 있는데 네네. 매출액으로는 아직 좀 반영이 덜 된 상황이에요. 이 매출액까지 반영이 되는데 시차가 있거든요. 일단 주문 선 주문 받고 나서 네, 그렇죠. R&D를 해야 됩니다. 개발을 조금 더 해서 LRG 넥스원 쪽에서 또 그 현지 상황에 맞게 또 개량도 한 번 더 해주거든요. 튜닝을 또 잘 해줘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만든다는 네. 장점이 그쵸.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많은 해외 국가들이 LRG 넥스원 쪽에 이런 방산 제품 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어쨌든 하반기나 내년 지나가면은 실적이 반영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미 네. 수주 잔고는 많이 지금 채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주가상으로는 좀 선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출액만 지금 당장 놓고 봤을 때는 2021년도 1조 8천억 원대에서 지금 2024년도 3조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매출액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왜 주가는 올라가지라고 우리 그러게요. 시청자분들이 의아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수주가 다 반영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LRG 넥스원이 LRG라는 그룹에 있었던 이제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됐었던 그렇죠.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LRG가 원래 금융 관련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LRG 보험이 예전에 뭐 광고 된다 노래 아시나? 된다 그거 노래 만들던 기업이었는데 2008년도 금융 위기 이후로 계열사들도 다 매각되고 네, 뿔뿔이 흩어져서 거의 뭐 소녀 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정부 쪽에만 내수용으로 판매를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글로벌 기조가 전쟁이 막 여기저기서 많이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수출이 조금씩 되다 보니 한국 제품들 괜찮네라는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많이 먹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 테마도 붙었고요. 네, 로봇도 지금 보면 고스트 로보틱스도 네. 같이 함께 인수를 해서 사실 지금 LRG 넥스원이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 테마나 모멘텀은 좀 많이 다양하게 붙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방위 관련해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쪽에 방위 분담금 뭐 내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국가들이 이런 이제 방위비를 계속해서 증진시키고 있는 네.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해서 로봇 관련 이슈까지 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좀 잡아가고 싶다. 다양한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실적 반영에 대한 부분까지 확실하게 좀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LRG 넥스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이제 앞으로도 꺼낼 겁니다. 이럴 때마다 결국에는 이 방산 기업들에게는 이런 코멘트들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좋은 종목들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